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30대 중국인 남자를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가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다며 말레이시아인 자금 담당 임원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5일. 경찰은 30대 중국인 남성을 최근 국내 모처에서 검거하고 범행 가담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금 담당 임원의 요청으로 랜딩 카지노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도운 것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커멘트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경찰은 이 중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 원의 뭉칫돈을 추가 회수했습니다. 사라진 145억 원 가운데 랜딩 카지노의 다른 VIP 고객 금고에서 81억 원, 제주시내 모처에서 45억 원, 그리고 추가 회수한 3억 원 등 모두 129억 원이 회수됐고 나머지 16억 원은 여전히 행방이 미연합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임원과 또 다른 중국인 공범 한 명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출신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건 직후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랍에밀리트에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